대전시는 철도 관련 기관들이 철도 트윈타워에 입주하면서 철도 인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지역의 한 대학이 철도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학과를 신설해 이제 20주년을 맞았는데 철도대학으로까지 성장과 함께 신산업 창출의 성과도 기대됩니다. 보도에 김진석 기자입니다. 실제 철로 운전 구간을 고해상도로 재현한 모의조종실. 학생들이 각종 돌발 상황에 대처하며 전동차 기관사의 꿈을 실현해가고 있습니다. 고속철은 물론 지하철까지 다양한 전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가상 실습실도 첨단 장비로 재현돼 실습 효과를 높이고 있습니다. 철도대학은 강의동 전체가 거대한 실습실과 철도 신기술 연구 현장으로 꾸며져 한국 철도 산업의 현주소도 엿볼 수 있습니다. 이 대학은 교육부로부터 전국 유일 철도 분야 지방대 특성화 사업에 선정돼 해마다 50억 원 이상 국비를 지원받아 첨단 시설 인프라와 교육 프로그램을 구축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전문직이 각광받는 시대에서 이런 철도 분야의 탑이 될 수 있다는 기회를 얻게 된 것이 저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2004년 철도 건설 시스템학과를 시작으로 20주년을 맞은 올해 철도 차량 시스템학부 등 8개 학과 400여 명 정원의 철도 물류대학으로 성장했습니다. 코레일과 철도시설공단으로 대표되는 철도기관과 관련 기업들이 대전시의 철도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면서 철도학부는 갈수록 진화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으로 선정되면서 IT와 AT 등 신산업과 기존의 철도기술이 접목돼 자율주행열차와 스마트 철도로 대표되는 철도신산업 분야가 서서히 성장궤도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다른 대학교 도저히 흉내내기 어려운 취업 프로그램 운영을 해서 학생들이 더 많은 철도 산업체 공기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저희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전역 도심 융합 특구를 활용한 스타트업과 벤처 기업의 육성 등 기회도 지역에 제공할 전망입니다. 또한 국토교통부 주관 글로벌 철도 인력 양성 사업에 선정돼 몽골과 파라과이 등 전 세계 9개국에서 철도 공기업 종사자들이 찾아 석사 과정을 이수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철도 인재들이 이곳에서 육성되면서 앞으로 한국 철도의 글로벌 진출에도 큰 기여를 하게 될 전망입니다. 환경 친화적인 철도 산업의 발전과 맞물려 철도대학이 특성화를 통해 기관사로 취업뿐 아니라 산업체와 연구소까지 졸업생들의 진로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TJB 김진석입니다.